말을,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잠도 잘 잤고요. 그리고 오늘 예쁜 친구와 결혼하는데, 저희가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기쁩니다. 행복하고. 아, 저는 지금 너무 드라마 제작 발표할 때는 이런 데서 별로 안 떨렸던 것 같은데 지금 다리가 후들후들 정도로 너무 긴장이 많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이 축하하러 와주셔서. 네, 저희 그 아직은 좀 일을 서로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 저는 또 바로 촬영 현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혼생활은 아무래도 촬영 끝나고 나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고영식께서도 또 일을 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아직 이제 계획을 짜진 않았어요. 일단 첫째는 딸이었으면 좋겠고요. 이보영 씨 닮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는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사실 결혼은 진작부터 하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진짜 정말 하고 싶어서 우리 언제 할까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한 번 저희가 뭐 계획을 한 번도 세운 적이 없는데 기사가 한 번 나갔던 적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아신다라고 되게 이렇게 즐겁게 받아들였던 적도 있었고. 무조건 신고의 날이니까 오늘을 잘 준비하면 제가 평생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노력을 했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식장을 잡기를 2월 말이었나 3월 초쯤에 잡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잡고 나서부터 주변 분들께서 또 비밀도 지켜주시고 같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옆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걸 딱 보면서도 아 정말 그분들이 지금 오늘 계속 뵙고 인사드리고 있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 이렇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 뜻대로 만들어주셔서 행복하고 그리고 고영 씨가 오늘 딱 처음 와가지고 식장 보자마자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빠잖아? 아 오빠죠. 그래서 좀 잘나지도 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두 사람의 오늘 좋은 날이잖아요. 저 친구에게 그냥 좋은 기억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좋은 기억 만들어 드리고 싶었고 저는 이보영 씨께 지금처럼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점수 따서 좋은 남편으로 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냥 저희가 지금 그냥 평범하게 잘 연애했듯이 평범하게 잘 결혼 생활하고 그리고 앞으로 뭐 살면서 좋은 일만 있지는 않겠지만 서로 다 행복하게 잘 이겨내면서 계속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